월요일 저녁 뉴스 쇼판 시작합니다. 새누리당이 어제 공개한 20대 총선 백서는 총선 패배와 관련해서 친박계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박 핵심 인사들이 막후에서 공청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TV조선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친박 실세들의 발언이 적나라하게 담긴 녹음 파일을 TV조선이 단독 입수했는데요. 친박계 핵심인 윤상현 의원이 한 예비 후보에게 출마 지역 변경을 회유하는 내용인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동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까불면 안 된다니까. 형이 얘기한 대통령 뜻을 가지고 둔 거 아니야. 아이고, 정보수사가 병하여 나하고 대통령 다 할 거 아니야. 지난 1월 말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으로 알려진 윤상현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앞둔 한 예비 후보와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이어 친박계 실세인 최경환 의원의 확인 전화까지 보증해 줍니다. 하여튼 이게 대통령이 있다니까 대통령 사람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니까. 아이고 참 최경환이 또 전화해야 돼? 최경환 부총리께서 전화하신다 할게. 내가 확실하게 바로 전화하라고. 출마 지역을 바꾸면 친박 브랜드로 포장해 경선에서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도 합니다. 이거 당연히 보장하시죠. 뭐 경선하라고 만들지. 경선하라고 해도 우리가 다 만들지. 친박 브랜드. 친박이다. 대통령 사람이다. 실제 이 예비 후보는 출마 지역을 다른 지역구로 옮겼지만 경선에서 낙마했습니다. 윤 의원은 당시 자신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사정기관 동원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네, 아니, 형 일단 전화를 해. 빨리. 아, 형 아니면 형 사단 낸다니까 내가 별의별 걸 다 가질 테니까 형에 대해서. 윤 의원은 지난 3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향한 막말 파문 당시 공천 개입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아, 공천 개입 수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얘기합니다. 아, 그리고 저는 한우로 부끄러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윤 의원의 발언들은 청와대와 교감하에 공천을 막후 조정해왔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TV조선 정동원입니다.